네, 금속 위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자기장의 흐름을 바꾸기 때문에 이렇게 피에조에서 반응이 와서 이렇게 다른 음색으로 이렇게 울리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질입니다. 바깥에서 나와서 촬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촬영도 도와주시고 이런 환경에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지금 얼어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지질이 만들 거는요, 금속 탐지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19세기 말 때 광산에서 광맥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시제품처럼 고급적인 건 아니지만 간단한 타이머 회로를 이용해서 금속 위에서는 음감이 바뀌면서 이게 금속인지 아닌지 이 정도를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NE555P라는 일명 타이머 회로라고 유명한 이런 네, IC칩이 하나 필요하고요. 전원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스위치를 하나 필요하고 9V짜리 배터리 스냅입니다. 배터리가 하나 필요하겠죠. 그리고 51kΩ짜리 저항이 하나 필요합니다. 10마이크로패럿의 63V짜리 콘덴서가 하나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2.2마이크로패럿 이제 100V짜리 이렇게 두 개를 챙겨왔습니다. 코일들을 이제 많이 감게 될 텐데요. 코팅이 되어 있는 그런 재질의 이름이 이제 에나멜선이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이거를 좀 많이 준비 좀 해주세요. 포맥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포맥스 이게 두께가 2mm짜리인데 혹시 이게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2mm짜리 골판지를 준비해 주셔도 됩니다. 일반 박스에서 추출하시면 되겠죠. CD 두 장이 필요하고요. 네, PVC 파이프를 또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금속 탐지기 모양으로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손잡이랑 이렇게 끝에 이렇게 매달 수 있는 지지대로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게 없으신 분들은 그냥 두꺼운 종이를 여러 번 마르셔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해주셔도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IC 칩들이랑 해서 이제 전자 부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통을 그냥 아무 플라스틱 용기 같은 거를 하나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준비물은 이쯤이고, 네, 일단 인터넷에서 네, 구글에다가 메탈 디텍터 서킷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거보다는 약간 복잡하게 된 모양을 제가 먼저 찾아봤었는데 그런 모양보다도 제가 이렇게 다시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IC를 확대한 모습에다가 이렇게 소자 이렇게 적어놓고 이런 식으로 준비한 게 있는데요. 네, 이 회로는 창의재단에서 운영하는 메이크홀 사이트에다가 올려놓도록 할 테니 이걸 참고하시고 하면은 작업하시는데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타이머 IC입니다. 네, 보면은 이쪽에 움푹 파져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실제 IC를 보시면은 위쪽에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파져 있는데 그쪽에서 왼쪽에서 첫 번째 거가 1번으로 시작해서 네, 반시계 방향으로 1, 2, 3, 4, 5, 6, 7, 8 이렇게 8핀까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IC 칩입니다. 네,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중간에서 스위치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9V짜리 배터리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PZ라고 써져 있는 게 피에조라는 뜻이에요. DC 전원이 인가하게 되면은 삑 소리가 나는 그런 친구입니다. 네, 이것이 전액 콘덴서라고 해가지고 플러스랑 마이너스 그 극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반대쪽으로 하시게 되면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도 잘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에 맞게끔 잘 한번 배치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진행하도록 하죠. 일단은 이렇게 접혀져 있는 모양이 이제 기본 모양이니까 다리를 칼로 이용해서 좀 펴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벌레같이 이렇게 쫙 펴게 됐죠. 자, 일단 도면에서 2번과 6번을 이렇게 점프로 한번 잡아줘야 됩니다. 녀석을 뒤집어서 얘는 한번 넣어주도록 할게요. 뒷면을 이용해가지고 2번과 6번을 이렇게 조립을 했습니다. 네, 2번과 3번 사이에 저항을 연결을 시켰고요. 전액 콘덴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성이 있기 때문에 극성 보는 법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옆구리를 보면은 이렇게 하얀 색깔 띠가 있는 쪽이 있어요. 그쪽이 마이너스니까 도면을 잘 보고 마이너스 쪽에 맞춰서 한번 납땜을 해주도록 할게요. 네, 1번과 2번 사이에 전액 콘덴서를 하나 넣었고 네, 그리고 피에조 부저의 플러스 극이랑 10 마이크로패럿의 마이너스 극이랑 한번 납땜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10 마이크로패럿의 플러스 쪽이랑 2.2 마이크로패럿의 마이너스 전액 콘덴서를 연결을 시키도록 할게요. 그리고 2.2 마이크로패럿의 마이너스 부분을 네, 이 가운데 쪽이죠.
마이너스 부분을 3번에다가 연결을 시킬게요. 소자들은 거진 다 연결이 됐고요. 이번에는 8번과 4번에 플러스를 전원을 입력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 빨간색 선을 아까 전에 말씀드린 좌측 하단의 4번에다가 점프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위치의 한쪽은 이쪽에, 그리고 나머지 반대쪽은 배터리 쪽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전원을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게끔 전선을 하나를 2번에서 빼놓도록 하고 바로 코일 감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2.2 마이크로패럿 사이에다가 코일만 넣어주면은 이제 IC 작업은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코일을 감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이쪽에서 지름이 5cm짜리인 두 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을 2.5로 맞추면은 5cm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두 개를 먼저 만들었게 됐죠. 이 두 개를 이렇게 이어 붙이게 될 거고, 그리고 양 CD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 틈에다가 이렇게 코일을 총 350바퀴 정도를 감도록 할 건데요. 아, 좀 많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끄집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m 정도를 여유 있게 먼저 당겨주신 상태에서 이 두 개를 이렇게 접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CD랑 CD 사이에 350바퀴라는 무시무시한 숫자를 한번 감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으차! 이렇게 350바퀴를 다 감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거의 한 20분 정도, 15분? 그렇게 걸린 것 같네요. 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닥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시작 부분과 끝 부분. 이 양쪽 부분을 일단은 움직이지 않게 얘는 블루건을 한번 쌓아 붙이도록 할게요. 그리고 PVC 관 아까 준비한 녀석을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잘라놨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이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하면은 약간 모양새가 있어 보여가지고 그렇게 했고요. 선을 한쪽을 이쪽으로 넣어주게 될 거고요. 이 친구랑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끝쪽에서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게 한번 해주고요. 이쪽에다 블루건을 싸서 덮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굳힌 상태에서 자, 이제 반대쪽 손잡이도 글루건으로 부착을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잡이랑 바닥부를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납땜질을 통해서 만든 이제 회로들을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다가 다 집어넣을 건데요. 네, 지금 구멍 같은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구멍을 어느 정도 가공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부저가 붙어 있어야 될 구멍, 배터리 선이 나올 구멍 하나랑 스위치가 부분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네모난 구멍을 하나 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뚜껑을 덮어도 네, 배터리 스냅이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잘라내줬고요. 코일의 양 끝을 2.2 마이크로패럿에다가 하나를 달았고요. 그리고 2번 핀에서 선을 하나 추출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네, 회로 구성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통 안에다가 이 녀석들을 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부조 같은 경우는 네, 이쪽에다가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글루건을 조금 짜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배터리 스냅을 이쪽에다가 부착을 시키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위치를 마지막으로 연결을 시키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 스위치 박스를 이제 밀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위치 박스를 이제 이 PVC 관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되는 작업이고요. 글루건으로도 하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글루건이 떨어질 수 있으니 네, 테이프 같은 걸로 감아놔서 작업을 해주셔도 됩니다. 나름 열심히 저희 꽁냥꽁냥 열심히 작업을 한 게 여기 안에 들어있죠.
보니까 좀 지저분해 보이니까 이런 것들은 얼른 다 전련 테이프로 감아서 숨겨버리도록 하고요. 자, 바로 테스트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찰탁식으로 해서 뭐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은 갈아 낄 수 있는 구조로 그렇게 해봤고요. 자, 보이는 금속이 오늘 작업한 이 친구들을 사용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위치를 키면은 네, 이렇게 부저에서 울음소리가 나오고요. 자, 한번 금속에다 갖다 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 변화가 들리십니까? 네, 금속 위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자기장의 흐름을 바꾸기 때문에 이렇게 피에조에서 반응이 와서 이렇게 다른 음색으로 이렇게 울리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당연한 거지만 비금속은 울리지 않겠죠? 네, 만약에 위쪽에 무언가 이렇게 깔려 있다고 쳐도 네, 어느 정도 위쪽에서는 이 정도는 감지는 된 것 같습니다. 귀가 정말 아픈데요, 이거? 네,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